박재현 씨는 해인사 스님들의 회식 자리에서 현흥 스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고기하고 술을, 음료를, 맥주하고 소주, 우리 상에 거듭했어요. 스님이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고 처음 보는 보살이네.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심플하고 모던하고 아주 세련됐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뭐 모델 출신인 것 같아 하면서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런 뒤 현흥 스님이 다가와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러브샷을 하자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뭐 해야 되는 분위기인갑다. 이 정도겠지. 가라고 러브샷을 하고 난 후에 스님이 이건 안주다. 안주 이라면서 입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갑작스레 일어나면서 순간이 일어나요. 뭐 어떻게 밀쳐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현흥 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스님들은 대구 시내 유흥가에서 환대받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한 유흥주점 사장에게 해인사 스님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는 현흥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있었던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주지 스님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유흥 주점이나 단란 주점에서 거액을 결제한 뒤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접대 여성이 나오는 술집. 현흥 스님이 자주 왔었다는 술집도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금액만 161건에 8,200만 원. 그러면 저 정도 나온 카드네요. 그럼 일본 분이에요. 자기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그림 같은 거 꼬라게 다 되는데 거의 카드 쓰면 한 20% 정도 차이 그 정도만 뽑아대요. 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이 만 원짜리 지폐를 쌓아놓고 팁을 주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